선생님 감사합니다. 4월 15일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검찰청법에서 6대 중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권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6대 범죄와 경찰 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아, 우리 국민들 피곤하죠? 안 되는 거 알죠?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기소권하고 수사권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 사회가 그 여건이 맞춰져야 됩니다. 환경이 맞춰지고 어느 정도 품위 있는 사회로 가줘야 됩니다. 가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 나오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게 너무 국회에서 너무들 지금 심하게 가는데 우리가 만일에 법을 만들면 제정을 하면 한 3년 뒤부터 이걸 적용한다. 안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그 만드는 거를 다음 정권부터 적용한다. 뭐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당장에 요렇게 했으니까 내일 모레부터 한다. 또 며칠 날부터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정권에서 가지고 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한테 이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세력, 우리 조직이 요렇게 해갖고 이걸 당장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법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조직이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 전부 다 바꿔버리자. 이게 말이 되니 지금 바꿔버리자. 이거는 아니거든요. 뭐든지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면 이게 법을 갖다가 바꿨는데 이렇게 급하게 바꾸면 안 되는 것이고 요런 거를 이렇게 상정해가지고 이걸 한 2년 의논을 해서 그 다음에 상정하고 상정을 해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3년 후에 실행한다. 이러면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다 나오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법을 만져야 되는데 지금 법을 만지는 게 요번에 이걸 막 우리 강행으로 해가 처리해가지고 당장 써먹으려고도는 이것은 우리 조직이 뭔가 써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국민한테 안 맞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데 어찌게 하루아침에 밥퍼먹어갖고 없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을 만든다면 백년대계를 지금 준비하는 건데 그걸 어째 지금 우리가 숫자 많다고 갖다 엎어가지고 지금 당장 쓰자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들을 그렇게 무리하게 지금 난도짓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피로감이 가는 거죠. 가는 것이고 또 경찰이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만일에 이게 그 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전부 다 정지시키고 경찰한테 다 넘기면 경찰은 지금 질이 좀 약합니다. 질이 약한 데서 그걸 만진다? 난 좀 부작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놔놓고 다시 이거 안 되겠다 이 소리 딱 나와요. 다시 안 되겠다. 그 왜 법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놓냐. 지금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를 아주 면밀히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숫자가 있을 때 일이 없자. 이게 지금 뭔가가 선거를 잘못해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줬다든지
뭐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이. 그래야지 의논도 하고 밀당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바른 걸 찾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정권을 잡았는데 너무 국회의원 수를 많이 줬던 게 이게 부작용이 지금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답부터 이야기하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고 이거는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사회가 좀 그렇게 무르익어 가도록 이거부터 지금 좀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야 그 좌파 우파가 싸우는 중에 지금 좌파 방법대로 가자도 안 되고 우파 방법대로 가자도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지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법을 만들어 갖고 국회의원님들이 전부 다 결정하게 만들어 버렸던 게 이게 지금 잘못인데 지금 좌우가 지금 절반으로 지금 갈라가지고 국민들도 지금 이렇게 분열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부터 행태부터 고쳐야 되고 국민은 국민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을 끌고 다니려고 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겪어가지고 지금 있다고 해서 그 박근혜를 대통령이라 하느냐 박근혜 씨라고 하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아니거든요. 박근혜가 전 대통령 맞아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라 하잖아요. 그럼 며칠 만에 그만뒀는데 전 장관이라 그래.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름을 불러야 되고 이 사람은 전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전에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의 그 표망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분별하는 수준. 높아져야지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지금은 자꾸 우리 국민들이 끌려다닌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아마 이번 한 5년 동안에 많이 고쳐질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끌려다니는 그 형태가 5년 동안에 엄청나게 지금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 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군의 주인은 군민이고, 도의 주인은 도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지금 전부 다 개개인 생각을 하고 개개인으로 뭔가를 뭉치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조직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국민을 지금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이건 나쁜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당하고 있으면 그 쳐다보고 우리가 지금 뭐 불평불만만 해야 되죠. 그럼 우리만 나빠져요. 불평불만하면 우리만 나빠져. 이걸 잘 보고 이렇게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은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돼 꼬라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조례 가겠다. 요래 쳐다보고 다음에 어떻게 바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앞으로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